쌍꺼풀 수술했다고 하지 말아요.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 있거든? 무슨 소리야! 얼굴 갈아엎지 않았어요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끌려왔어요. 갑자기 우리 피디님들이 과거 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어떤 영상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첫 번째 영상, 2015년도에 나바코리아라는 대회를 뛰었는데 너무 말랐어. 일단 지금 49kg에서 50kg일 텐데 지금보다 이제 체중은 적게 나가고 근 선명도라든지 세포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, 그래도 6년 전에 저이니까 오히려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대두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때 약간 힐을 신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 까치발로 계속 서서 요추를 일부러 전만시키고 포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대회를 뛰고 나면 그 다음날 요통이 오히려 약간 허리를 좀 많이 꺾어서 불편한 느낌이 며칠 갔던 기억이 있어요. 말랐다. 그래도 이때 체급 2등 했어요, 이 종목으로. 그리고 나서 두 종목을 뛰었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 종목을 제가 체급 1등하고 이제 그랑프리까지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보디빌딩 막 포징을 취해야 돼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. 얼굴 경직된 거 봐. 귀엽네. 태닝! 제 몸이 지금 시커멓잖아요. 태닝을 1년에 거의 30번 했어요. 이게 탄 작업 했는데도 이 정도니까, 제가 이러고 나서 이제 탄 바른 거 지우느라고 목욕탕 한 번 가잖아요. 다시 세야해졌었어요. 그 정도로 태닝이 몸에 잘 안 받고 또 몸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 대회 이후에는 태닝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. 댓글 한번 볼게요. 제 눈이 안 좋아서 좀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. 허리부터 하체 라인이 만화 캐릭터 같은, 신장은 작지만 몸선 떨어지는 게 정말 독특함.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신장이 작은 기준이 대체 몇이에요? 유튜브를 하기 전에 키를 164라고 하고 다녔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. 키가 160도 안 되는 애가 무슨 160 넘는다고 막 깝친다고. 그 댓글 가끔 보면은 키 작다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약간 억울해.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왜 약간. 어쨌거나 저 키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. 타고나기도 하고 노력도 엄청나고. 타고난 부분은 체형적으로 좀 허리가 얇은 거, 그리고 엉덩이가 없지 않고 약간 있는 편, 그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, 노력은 운동을 통해서 만든 근육을 얘기하는 거겠죠? 선수 시절 레게노였어요. 정점 찍고 자기 길 찾아간 케이스. 여자 내추럴 보디빌더는 저 정도가 이상적인 몸인 듯. 완벽한 내추럴이죠. 와,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땐 몸매 좋고 관리 잘하는 예쁜 언니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강한 분이었구나.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저를 알게 되는데 과거 운동 대회 영상을 보면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, 대회 준비. 지금 첫 번째 화면 보니까 스타킹 나갔던 데인데 스타킹 영상이 엄청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. 심으뜸 얼굴 막 갈아엎었다 막 이런 얘기 있고, 얼굴 갈아엎지 않았어요. 제가 못생기다고 막 댓글에 있었던 모든 영상들을 보면 왼쪽 얼굴이에요. 비대칭이 좀 있어서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랑 좀 다르거든요. 이 얼굴이 우리 제가 좋아하고 예쁘다고 약간 귀엽다고 하는 얼굴이 오른쪽 측면이라서 촬영할 때 오른쪽 얼굴을 많이 써요. 비대칭이 있는 얼굴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개념이 없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조금 더 일찍 그걸 알아차렸다면 오른쪽 얼굴을 더 많이 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한번 볼게요. 이때도 저는 스쿼트를 알려주고 있네요. 하루 스쿼트 1500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, 저는 스쿼트를 1500개까지 해봤고 최고는 2000개까지 해봤지만 매일 스쿼트를 1000개씩 한 적은 없어요. 스쿼트 1000개를 어떻게 해, 사람이?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막 실검에도 올라오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었어요. 지금 봐봐. 이 화면이 쌍꺼풀이 없어 보여. 근데 쌍꺼풀이 있었고 지금 대회 때 봤잖아요. 대회 때 얼굴이랑 지금 비슷하고 이때도 화면발 문제인데, 아, 갑자기 이제 언성이 높아지네. 스타킹을 보고 나한테 왔다고 하면서 댓글을 휘붙으면서 봤는데 얼굴을 갈아엎었다, 쌍수했다 막 논란이 많은 거예요. 제가 얼굴을 건드린 것 중에 제가 코뿔이 좀 넓어가지고 코끝을 건드린 거 말고는 다 그냥 원판 그대로거든요. 그리고 쌍꺼풀 수술했다고 하지 말아요.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 있거든? 그리고 몸도 보면은 대회 나갔다가 살이 살짝 올랐는데 이 살이 진짜 살이라기보다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부종이 진짜 많았고, 아침이랑 오후 때 보면은 이 수분량 차이가 좀 컸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,
애기 같지 않아요? 나는 귀여운데 이때. 댓글 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이때도 잘 가르치시네. 목소리부터 발성까지 전부 선생님에 딱 적합하신 분 이런 게 있고, 이분이 심으뜸 1기고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은 3기래. 이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외모 별천사가 있었다는 건가? 이때가 성형 1차고 지금이 성형 3회차라는 말씀이시죠? 무슨 소리야! 이거밖에 안 했다고. 그 봐봐 밑에, 아 진짜요? 이걸 믿는다니까? 이 순진무구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 다 이제 이 파도타기가 돼서 그냥 믿어버려요. 이게 인스타 얼짱인데 몸짱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. 은은님. 이거 했다고 이거. 근데 나는 이 내가 코컷을 한 것도 너무나 잘 됐고 지금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떳떳해요. 알고리즘이 심으뜸의 과거를 꺼내버리네. 크크크크. 지나온 날들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면 과거래지만 저는 이 날이 막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아요. 되게 굉장히 떳떳하고 얼굴을 갈아엎었네 만에 하면서 제 유튜브 와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갈아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심으뜸은 어디 있죠? 여기 있다 이놈아. 지금의 히브뜸을 있게 해준 마이너스 라이프죠. 조회수 215만 뷰고 2018년 3월 5일 업로드. 유튜브에 제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. 그 첫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와, 이때 인트로가 10초에서 30초 정도가 약간 국룰이었어요. 그래서 인트로 영상을 찍고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. 이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촬영팀들이 뭐 이게 시그니처가 있어야 된대요. 근데 시그니처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.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서든 얘기했던 그냥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를 했더니 그게 그냥 제 시그니처가 지금 된 거거든요. 이때 보면은 사람들이 얘 왜 이렇게 애기 말투냐 뭐냐 이렇게 막 하는 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.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저 때도 지금이랑 저랑 발성이라든지 톤은 비슷해요. 근데 저 때는 유튜브라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티칭할 때는 제 톤이 나오지만 인트로라든지 저런 거에서 어렸던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저 때의 타겟층을 초등학생부터 진짜 노인분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견갑골도 날개뼈라고 표현을 하고 뭐 대둔근, 엉덩이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끔 가야지라고 해서 인트로부터 조금 더 과친절하고 좀 용어 자체를 쉽게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기는 해요. 너무 좀 재밌는 거는 3년 7개월 동안 제가 몸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근육이 더 많아졌고 지금 저때 지금 다리 보면은 약간 오다리도 있고 근육 허벅지도 오히려 조금 더 언밸런스하게 좀 하체가 살짝 있는 것 같고 상하체 밸런스가 저때도 이미 많이 맞춰진 상태긴 하거든요. 그리고 살이 조금 올라 보여. 저때도 아마 53kg 그냥 4kg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저때 유지체중이 53이었고 지금 유지체중이 52. 근데 저때 53이랑 지금 53이랑은 몸이 달라 보여요. 어깨나 이런 데도 근육량이 좀 부족하고 살이 더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화면을 우리가 길게 찐다는 방법을 몰라서 실제 비율보다 더 짧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귀엽다 얼굴은. 측면 영상을 보더라도 오다리와 백미가 저는 있었어요. 근데 그게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면서 오다리 백미 두 개 다 엄청 좋아졌고 체형적으로 뭐 엉덩이는 이때도 뭐 엉짱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기는 해요. 그리고 몸의 선이 조금 더 얇아지고 가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때 말을 되게 천천히 하는 저를 볼 수 있는데 원래 말이 진짜 엄청 막 흥분하면 막 있잖아 내가 이랬는데 막 지금 평소에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때 말 속도도 의도적으로 두세 배 정도 천천히 얘기하려고 노력을 시작하던 때이기도 해요. 과거 영상 리뷰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저도 언젠가 먼 훗날에 과거가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컨텐츠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 훗날 다시 이 영상을 꺼내보면서 지금의 저를 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는 날이 오기 기다려볼게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